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복이 있고 안전하고 또 평안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자신이 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의 종류가 아마 위인전일 거예요. 그 위인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위대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도 있고, 또 자녀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의 발로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누구냐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의 간증을 조금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제 이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한자로 있을 제자에 도울 필자를 쓰는데, 이름값, 즉 이름 그대로 사람들을 좀 돕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는 과학자가 돼서 세상을 좀 유익하게 만들어줄까, 또 나중에는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사회사업가가 돼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 구원인데, 내가 옆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영적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제 이름을 해석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되는 일에 이름이 많은 그 생각의 영향을 끼치게 했었습니다. 제가 왜 위대한 사람으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을 이 설교 서두에 시작을 했냐면요, 여러분 여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여기에 바로 위대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하고 큰 인물이었다면, 이 본문 속의 주인공인 바룩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실한 동역자로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 주었던 인물이 바로 바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충실한 동역자인 이 바룩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인데,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금되어 있어서 또는 옥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는 대신 나가서 선지자를 대신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바룩이 어떤 면에서 정말 귀중한 조력자였냐면요,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자기네 동족, 민족에 대해서 거의 동등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또 자신도 생명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 붙잡힐 위기에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왕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함께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릴 때가 있었잖아요. 또 이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다가 자기의 미래도 알 수 없는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바룩에게 다가온 직접적인 고민, 현실적인 고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룩이 그런 고민거리들을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바룩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바룩은 자신을 자기가 경영하려면 결국 고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영하시고 인생을 경영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바룩을 위로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도록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아니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피조물, 그것이 동물이 됐든 그것이 식물이 됐든 모든 생명들은 애착을 갖고 있어요. 자기 생명과 자기 종을 보존하려는 본능적 행위지요.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의하면요, 이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실 권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20절에서는 사망에서 피할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하늘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물며 우리의 생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내가 경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셔야만 가장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경영권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위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경영권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역대하 34장 8절, 예레미야 51장 59절, 이 말씀들에 의하면 바룩이 예레미야를 돕는다고 해서 그가 무슨 하인이거나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여러 곳에 의하면 그는 분명한 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인생을 포기했어요. 오히려 핍박받는 선지자의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그것 때문에 함께 핍박을 당하고 또 관리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회사도 큰 회사도 그 회사를 제대로 잘 경영하려면 가족이 경영하는 것보다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서 운영할 때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문 경영인이
그냥 전문 경영인이 아닌 거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전문 경영인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가장 인생을 풍성하게 경영해 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역사의 경영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룩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아예 짝이 돼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죠.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조롱거리를 갖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 말씀을 받아 적고 또 선지자 대신 귀족들 앞에 가서 백성들 앞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됐을 때 바룩의 마음은 아유 이건 내 얘기 아니니까 그냥 선지자가 전하라고 한 얘기 전하는 거니까 아무 책임의식 없이 그냥 전했을까요? 같은 남유다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서 바룩의 마음도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사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을 그는 묵묵히 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할 수 있는 이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룩에게 가서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자기의 그 삶의 정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바룩에게 바룩 너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역사 경영권까지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바로 이렇게 생명의 경영권, 인생의 경영권, 역사의 경영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영권, 여러분의 생명의 경영권, 그리고 우리나라가 권력자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경영권이 있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물며 우리 청북교회의 경영권도 목회자에게 아니면 어떤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한국교회의 모든 경영적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살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 경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경영을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문 경영인인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사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적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룩이 정말 큰 인생의 고민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스스로는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셨던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찾아 돕고 또 우리가 이끌어야 할 사람들을 찾아 도움으로 이끌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 우리 사회 속에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들으시고 헤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 또 선포된 말씀을 들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경영권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여전히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